이 그림자를 계산해 내는 일도 상당한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데요. 단지 상상력으로 그 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빛을 느껴보고 그림자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레벨 2 시작해 볼까요? 잠시 다시 한번 조건과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빛은 태양광이고요. 미션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션이 제시된 후 10초 후에 설명과 답안이 제시되니까요. 그리는 동안에는 잠시 영상을 멈춰 놨다가 풀고 난 후 다시 재생해 답안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려볼까요? 처음부터 급하게 분석과 계산의 칼을 들이대지 마시고 일단 그냥 그려보는 것 잊지 않으셨죠? 자,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기울기로 세워져 있죠. 이 막대기들의 그림자를 이제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적절히 그려지는 관건은요, 정말 제시된 이 빛을 얼마나 잘 느껴보느냐에 있습니다. 빛을 잘 느껴보며 그려보셨나요? 자, 이처럼 비슷하게 곱게 서 있는 막대기야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려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림자는 날아날 거고 막대기 높이에 맞춰 그림자 길이가 정해지겠죠. 골칫거리는 이 기울어져 있는 막대기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막대기들의 그림자를 계산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요, 바로 이 막대기 머리끝 그림자가 바닥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이 고민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위치를 찾는 방법은요, 이 가상의 수직 막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막대기 머리끝과 본 막대기 머리끝 그림자는 일치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이렇게 막대기 밑동 부분에서 이렇게 머리끝 그림자로 이어주면 끝. 나머지 막대기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명들은요, 그림자를 그리는 순서와 방법의 제시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인데요. 바닥에 갸우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자가 나타날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자를 제대로 그려내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건 상상력. 이 상상력이라 했었죠? 자, 어떤 상상이 필요할까요? 이 두 사물을요, 별개의 것으로 보지 말고 이 두 사물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 있다, 또 하나의 빛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나도 이 공간에 있고 그리고 이 사물들을 실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잘만 집중한다면요, 분명 어렴풋하게 원하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방법이 다름 아닌 그 대단한 대가들이 바로 빛을 담아내던 방식이죠.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그리든 꼭 익숙해져야 할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빛인지 판단해보고 또 그림자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파악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전 문제와 같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막대기 그림자를 어떻게 찾았었나요? 네, 가상의 기둥을 세워 이렇게 그림자를 계산할 수 있었죠? 이 기둥의 머리끝 그림자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끝! 이 사각형의 그림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자 계산 세 번째 팁은 주요 부분에 가상의 기둥을 세운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의 꼭지점 한 점만 바닥에 닿아 있고요. 이 사각형은 바닥에서 수직으로 꼿꼿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은 두 사물을 같은 공간, 같은 비달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자, 또 분석해 볼까요? 빛을 파악했다면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서 가상의 기둥을 세워 그림자 주요 끝자락을 찾아 이어주면 끝. 자,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는 사각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 높이만큼 바닥에서 수평으로 떠 있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역시 빛을 파악해보고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체크하고 역시 가상의 기둥을 활용해 주요 부분의 그림자를 찾아 이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상상이 되셨나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빛을 느껴보고 그림자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에 날아다니는 색종이 같은데요. 그림자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어려워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또 빛을 파악해 보고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확인하고 가상의 기둥들을 세워야겠죠? 자, 그런데 난감한 문제가 하나 있죠. 도대체 이 기둥의 아래, 바닥에 닿는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이 좀 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제안하겠습니다. 가상 기둥들의 바닥면과 전체 바닥이 동일한 시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바닥이 동일한 바닥처럼 느껴진다면 그 가상 기둥들의 높이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기둥의 높이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림자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림자 계산 네 번째 팁. 바닥면을 살펴 가상 기둥의 높이를 정한다. 자, 이제부터 실전 입체 도형입니다. 정육면체인데요. 공간 안에 다양한 조건 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를 잘 닦아왔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들의 풀이와 정답은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멤버십 회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멤버십 가입에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드로잉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을 활용해 함께 그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림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상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레벨 2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레벨 3, 4, 5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자를, 아니 이 빛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하신다면은요. 이 수업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술 교육 채널 JNJ